가야지 이기지 라는 부분이. 바다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하는지라 그날 그날 조항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민어잡이 수십 년 경력의 고수도 긴장되는 순간, 네, 드디어 입질을 봤습니다. 가반 나가는 수조기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걸 모른다고? 기다리는 민어는 소식이 없고 잡어만 올라오니 선장님 속이 텁니다. 민어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피로도 풀리고 그러는데 그냥 안 오는. 근데 계속 한 3일 뽕 쳤는데. 아, 원두로 올라와. 계속되는 민어와의 숨바꼭질. 과연 어르신의 예감대로 오늘은 민어가 올라올까요? 민어가 너무. 또 한 번 입질에 농호가 걸려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제법 큰 놈입니다. 네. 농어인데 한 3kg 이상 나가겠네. 3kg 정도. 큰 건 되면 10kg 이상 농어도 나가거든요. 민어도 농어 목에 속하는 물고기이니 민어가 올라올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왠지 좋은 예감이 드네요. 주낙을 당기던 할아버지가 드디어 손맛을 보셨는지. 모두들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아이고, 아주 엄청난 놈이 걸려들었네요. 통째가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미나. 이건 몇 킬로나 돼요? 이게 10킬로 이상 나가는데요. 야, 이걸 잡으려고 우리가 이게 맨날 고생을 합니다. 피로가 일어나 잡음으로써 요새 피곤했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사녀, 보고. 고맙다 미나야. 사녀로 보고. 대답까지 하네요. 10만 원 이상 나가죠.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요새 미나가 보양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이 좋아요. 입 벌려버렸는데요. 오, 제법 큼직한 녀석이 또 한 마리 걸려들었습니다. 먼저 잡힌 녀석이 친구라도 부른 걸까요? 살았어. 옛날엔 민어들이 물속에서 내는 소리를 듣고 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옛날에는 아버님 세대들은 민어 잡는 데 보면은 그때는 이제 장비가 좋지 않으니까 그 대나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물고기 놓고 민어 소리를 울음소리를 듣고 아, 이 민어 있구나 하고 그렇게 해서 잡아내고 그런다. 오늘 아주 일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젯밤 쳐놓은 그물에도 반가운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보통 비용어보다 훨씬 더 크고 통통한 놈. 고창 사람들이 한여름 비용어를 굳이 덕자라는 이름으로 구별을 해서 부른다는데요. 그 유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덕자라는 일례는 내 그 삼주 딸이 덕자였대요. 그래서 고기도 맛있고 또 이 고기의 삼주에 대한 그 자기에 대한 경제적인 덕자를 잡아다가 유일하게 해줬다 해서 너무 고마운 생선이 다해서 자기 딸 이름을 부대해서 박자라고 지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어요. 여름 90호 항구는 민어군과 덕자양 덕분에 웃었다 울었다 한답니다. 기분이 좋아진 선장님이 큰맘 먹고 민어 한 마리를 오늘 밥상에 올리기로 합니다. 회를 뜨기 전에 아가미 밑에 붙어있는 공기주머니 민어 부레부터 분리해내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이 최고로 치는 부위라고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민어를 잡으면은 민어 고기는 버리고 민어 부레만 빼서